아태계 비영리 단체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 아시안계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. 아태 법률센터, 한미연합회 등 9개 커뮤니티 단체는 오늘 아태 법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민자를 포함한 아시안계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. 이들 단체는 특히 언어 등 여러 장벽들로 인해서 10% 내외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, 우편물 발송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. 영어가 미숙한 유권자를 위해서는 한국어, 중국어, 라틴어 등 7개 언어로 된 유권자 안내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.